날렵한 몸놀림, 골망을 가르는 날카로운 슈팅, 그라운드를 누비는 축구 국가대표 꿈나무들의 힘찬 몸짓, 열정으로 가득했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축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선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인데요. 국가대표는 물론 현재 소속되어 있는 영국 축구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강릉에서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7대기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강릉에서 펼쳐진 7대기 리틀 K리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펼쳐졌는데요. 전국 100여 개 팀이 모여 서로의 기량을 펼쳤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유치부와 슛돌이, 저학년, 고학년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주말 이틀간의 예선 리그를 거쳐 6일에 진행된 본선 대회에는 각 부문에서 8개의 팀만이 그 영광을 안았습니다. 김치. 아이들 경기하시는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막 뿌듯하고 설레이고 뭉클해요. 막 그래. 마음이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해줘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원 다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 얼굴 참 개구지게 생겼어요, 그죠? 한참 그런 날이죠. 네. 어리다고 귀엽게만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경기에 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은 어른들 못지 않았는데요. 점수가 잘 나오는 경기가 있는 반면 막상막하 팽팽한 긴장감으로 한 점도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 중반 작전 시간. 할 줄 알아야 돼. 조차스 친구들 와 우리한테 그렇지. 우리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 친구들. 어? 네. 이제 하나씩만 해서 집중해서 하자. 하나씩만 해서 하자. 그렇지. 네. 친구들 가네. 네. 하고 가자. 네. 어떻게 하면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하고 열심히 뛰면 많이 얘기해주고 열심히 뛰고 팀워크 맞춰서 잘 열심히 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끼리 마지막 파이팅을 외치면서 승리를 향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네! 5분 만에 먼저 하나 하는 거야. 네! 드디어 춘천 주니어와 금천 축구센터의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 예선의 리그전과 다르게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본선 경기. 한 번의 실수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만큼 경기의 긴장감이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두 팀의 치열한 접전으로 서로가 답답한 상황. 선수들만큼이나 그들을 지켜보는 감독님들도 애같합니다. 얼마나 애같하시겠어요, 진짜. 전반전을 지나 후반전까지 양팀 모두 점수를 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8강 2차전, 춘천 주니어와 금천 축구센터의 경기. 결국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승부차기가 정말 제일 공을 차는 건데. 공격수와 그 공을 막아야 하는 골키퍼. 오직 두 사람이 겨뤄야 하는 순간인데요. 모두의 희망을 안고 자리로 향해봅니다. 아, 정말 얼마나 간절할까요. 과연? 들어갔을까요? 제가 더 긴장돼요. 네. 와, 다행이네요. 표정은 이미 우승을 차지했어요. 금천 축구센터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승부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선수들을 향해 부모님들은 힘찬 박수를 보내는데요. 열심히 잘했고요. 네. 내년에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춘천 주니어 화이팅! 춘천 주니어 화이팅! 죄송합니다. 너무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아쉽게 보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못 받아서 좀 아쉽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한테 선수들,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지도자 선생님한테
3일 동안 힘들게 계속 경기 치렀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분명 또 좋은 기회가 모든 스포츠 없겠죠. 경기에는 그럼요. 결과에 따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팀과 아쉬움을 맛보는 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안타까운 결과를 만난 선수들은 그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소감 한마디 해준다면? 다음에는 꼭 우승할 겁니다. 다음 강릉에서는 우승하고 갈 것입니다. 화이팅! 군인 같아요, 그죠? 의지가 계속해서 대단해요. 진행된 본선 8강, 4강 경기. 뒤로 갈수록 경기는 치열해지고 그 열기가 더해지는데요. 상대를 제치고 골대를 향하는 선수들의 힘찬 질주가 그라운드를 누비는데요. 골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마지막 경기.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미래 국가대표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 과연 손흥민의 명성을 이어갈 꿈나무는 누구일지. 제2의 손흥민을 함께 찾아볼까요? 유망주들인가요? 와, 아주 날렵하네요. 다들 키가 넘쳐요. 아니, 공 없이 저렇게 도달할 수 있어요. 제2의 손흥민을 찾기 위한 대망의 결승전. 올라온 것만 해도 이제 뭐 되게 자랑스럽고 좋아하니까 알았지? 네! 할 수 있지? 네! 그럼 얘기했지? 대신하는 게 뭐라고? 진팀한테 또 물어봐요. 한번 접었으니까 한번 눌러줘야지.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파이팅하고 나가면 좀 할까요? 하고 나가자. 네! 자, 가자. 하나, 둘, 셋! 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한 선수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정정당당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는데요. 팀원끼리 구호를 맞추며 모든 준비 완료. 모두가 떨리는 순간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은 지난 4일간의 경기에 지칠 법도 한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에이스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10번 달고 있는 이준상 선수가 있고요. 저는 뭐 장점은 이제 스피드가 좋고 왼발을 잘 친다는 좀 그 점이 있고 7번이나 4번 선수가 수비나 공격력이 둘 다 되는 좋은 선수들이에요. 기동력도 좋고 저희 팀에는 이제 10번 선수가 조금 스피드도 이제 좋고 드리블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조금 선호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 7번 같은 선수는 조금 센스가 조금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특출나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과 매 순간 모든 감정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죠. 아이들의 부모님인데요. 지금 방금 골 넣었잖아요. 예. 기분 어떠세요? 너무 좋죠. 아무 생각 안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부츠 화이팅! 화이팅! 우리 외 선수 팀이나 저쪽 팀이나 다 잘해요. 네, 아주 좋아요 보기. 네. 힘든 건 알지만은 좀 더 마지막이니까 네, 결승까지 올라온 왔으니까 미련 없이 미련 없이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던 대로 잘해서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0 원FC의 승리로 이번 7대기 4일간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승팀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승부를 떠나 열심히 달렸던 모든 선수들은 시원섭섭한 기분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7대기 대회는 매년 거의 참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좋은 팀도 많이 참가를 하고 그중에 또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좀 더 이 대회가 좀 많이 좀 아이들에게 많이 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팀들이 나와서 좀 그런 선수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게끔 이제 아이들 수준이 많이 올라왔으면 지금 점점 가면서 초등학교 수준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원 방송에서도 그런 감사한 게 이런 대회를 큰 대회를 열어주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개인들 능력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축구, 유산의 축구가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첫째 주 주말, 3일간의 대회를 마무리하는 시간. 우승팀과 준우승팀의 시상이 이어졌는데요. 만 8세 이하 부문에는 수원 경수클럽,
만 10세 이하 부문에서는 수원 경수클럽, 만 12세 이하 부문은 동두천 원FC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참여해준 모든 선수들과 함께해준 코치진, 부모님들에게도 수고의 박수를 건네봅니다. 강릉에서 펼쳐진 열정 가득했던 스포츠 경기, 율곡대기 리틀 K리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앞으로도 계속될 꿈나무들의 질주,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